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말씀은 역시 아삽이 시를 지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초점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7절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7절까지 딱 끝나고 8절에 동그라미 표가 딱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주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주, 이 시편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말을 한다 그랬죠. 왕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왕이 하는 일은 그 나라를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함으로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에 그 나라가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그 왕들의 정치와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담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산성 또는 요새라가도 말하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를 보고 강구를 볼 때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온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를 말해준 것과 같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짐승이 들어와서 짓밟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을 주로 잘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왜 요셉이라고 말을 했는가?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상인에게 팔려서 거기서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머물 수 있게 하시고 또 7년 풍년의 때를 준비하고 7년 환란을 위해서 풍년의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환란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그 돌보심 안에서 애굽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양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히 환난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그 요셉, 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목자이신 하나님, 요셉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한 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요셉에게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서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오죠.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좌 가운데 앉으신 그 주님,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 생물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스랍이라고 말하는 그룹이죠.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내 생물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은 사자와 같기도 하고 또 소와 같기도 하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 내 얼굴이 내 생물의 얼굴인데 이 내 생물의 얼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이 스랍의 얼굴, 이 그룹의 얼굴들이라고 말한 이 내 생물의 얼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은 분이면서 또한 종으로 오신 분이시면서 사람의 모습 인자로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천사가 하는 일은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사가 일을 할 때에는 대사는 권세를 똑같이 가지고 그 일을 하죠. 한국의 대사면 한국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고 미국의 대사면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진 얼굴과 이 내생물이 가진 얼굴이 의미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내생물 가운데 나타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로우신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또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생물이 그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좌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는 이 말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좌정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빛이시다. 바로 생명이 있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태, 이 아삽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지파들, 유다 족속들이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요셉이 바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애굽의 통치자로 치리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보호 안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애굽이 강성한 나라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문명이 뛰어난 나라요. 온 백성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요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요셉을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일지라도 요셉과 같은 자를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룹 가운데 좌정에 계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삽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강성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때에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자를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쌍은나팔을 주신다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쌍은나팔을 주실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쌍은나팔을 주실까?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쌍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쌍은나팔을 부르라고 해요. 근데 그 쌍은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 하면 온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을 때 그 쌍은나팔을 부르게 합니다. 그거를 봉독하고 나서 성경을 보고 나니 아,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든 아니면 괴롭히는 자든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말해요. 왜 오소서라고 말하느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하나님이 행군하는 위치를 다 정해줬어요. 하나님의 성물이 지나간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인데 아삽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에 속한 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왕국이 되어진 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인데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에 속한 베냐민 앞에서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우실 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이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위를 따라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땐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지파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파생된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늘 승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라고 해석한 것의 의미는 주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도나이라고 말한 거를 전부 한국말 번역으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은 주. 그래서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다른 주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셔서 다스리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노한 것을 돌이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또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또한 우리의 주가 다 주장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모든 것에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자. 아삽은 지금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도록 간절히 그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재판장이고 주님이 율법을 주신 자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이유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권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내 식구도 있죠.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심 안에서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이름 바로 나.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구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고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원수들로 비웃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그들의 주로 다시 자정하시기만 한다면 그 주님은 만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도 돌이키고 또 바벨론의 왕의 마음도 돌이켜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능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회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회복을 해주시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누가 돌아와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요. 나의 주가 되세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그분은 나의 울타리,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물을 밥 먹듯이 먹고 있는 그리고 눈물을 음료수를 마시듯이 마실 정도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서로 이웃간에는 다툼거리가 되어지고 원수들에게는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건 주로 자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이 넘쳐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아니라면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통치자로 오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고백한 거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때 당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때에 엘리야 혼자서 그것을 대적할 때 주님이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그 땅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주는 율법을 주신 이시고 주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돌아오소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속이고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없도록 주여 저 백성들 돌이키시고 돌아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셨죠. 바알과 아세라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갈멜산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니까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믿고 영접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낼 때 엘리야가 바로 그 참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만이 참 구원의 길인 것을 나타낼 때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주의 주의 백성들도 또 돌아오게끔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비친다면 주님의 얼굴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은 주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그래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심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근데 어디다 이걸 심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한 포도나무로 심겨지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고 그 포도나무가 온전히 내 안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안에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가도록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우리 안에 주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왜 세워요?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도 팠다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라고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참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거기서 참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들포도를 내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우리 심령 안에 포도나무로 심겨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참 포도 송이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자가 되어진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요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 그러니까 그 제거해버린 그와 같은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와 같은 죄의 속성, 일곱 족속이 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일곱 족속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주위의 이방 나라가 섬기는 다른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들포도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참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려면 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로 섬겨서 그분의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스라엘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지 못했어요. 잘 가꾸셨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팔목 같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세우신 것은 다윗을 세우셔 열두 지파가 통일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는 다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때가 언제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참으로 놀라운 그 약속의 땅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고 넝쿨이 강에 미칠 정도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끔 됐어요. 이 뿌리가 다 됐던 건 다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가 되어지실 때는 그들이 그와 같이 평안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그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를 섬기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탁 헐어버리시니까 그 다음부터 무수한 숲속에 멧돼지떼가 들어오고 들짐승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삽이 지금 기도하는 게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요 또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권세자예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는 이 유다 백성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돌아보기를 구하라고 있는데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돌아보시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면서 나의 보호세요. 그분이 울타리로 쳐주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면 나는 뿌리를 다 주님께서 뻗게 하시는 데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의 보호가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와 같은 걸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아삽의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돌아오셔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주로 모시겠사오니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백성을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게끔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이루셔요. 만군의 하나님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요? 이삭을 낳을 때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자 우리 로마서 9장 9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은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서 이르리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에 성경에는 내가 돌아오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바뀐 건 그냥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려버렸어요.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at the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시간 여기서는 명년 이맘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에 I will return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바로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치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심령에 임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온전히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오른손으로 삼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께서 세우신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단 하나의 나무로 세워질 수 있는 시작 한 씨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 씨가 땅에 썩어지니 큰 나무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집니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아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라고 말하죠. 그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우리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오래전에 아삽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시의 노래로 간구하고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분이 세우시면 권세를 얻지 못하고, 그분이 세우면 또 악한 불의 병기로도 쓰임받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회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근데 그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회복인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 것들,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속아서 흔들리고 잘못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만군의 주가 되어지심을 나타낸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의 사건은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모든 권세를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주로 모실 때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짓밟혀서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니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구원을 나타내소서. 아멘.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으시고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 섬기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주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딘가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 그분만 주로 섬겨서 무너지는 것이 없이 항상 평안한 심령, 복된 심령, 주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는 우리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세요. 돌아볼 때 어떤 것이 내 안에 바알이 되어져 있었는지, 어떤 것이 아세라가 되어져 있었는지, 어떤 것이 모압이 섬기는 다른 우상이 있었는지, 그 우상들을 다 버리시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운 모든 자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여도 그 권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하나도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온전히 계획이 성취될 수 없음을,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돌아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아버지께서 느헤미야를 세우고 에스라를 세우고 그래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공포해서 그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육으로 아버지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신 주님,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주로 좌정하시는 회복의 역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회복의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역사,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의 왕이 되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고 한 가지가 거기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지혜신 모략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 일의 시작을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지시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의 때에 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때에 풍성하고 왕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옵시고 아버지여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 일을 위해서 기초돌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회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권세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 지시면 누구도 우리를 만질 자가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실 때 맷짐승이 찾아오고 들짐승이 찾아오고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짐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넉넉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고 권세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